해외 귀빈 여러분,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 제2회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성희소랑입니다. 오늘 행사의 MC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2회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을 대신해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로 글로벌 혁신 성장 포럼이 2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혁신 여건의 변화와 대응 전략입니다. 본 포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혁신 트렌드의 변화를 살펴보고 코로나19를 극복함에 있어서 어떻게 디지털 그리고 그린 솔루션을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국제기구와 역동적인 테크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함께 협력해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2회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의 첫째 날 행사의 문을 열겠습니다. 그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의 개회사로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개회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포럼의 공동 주최책인 세계은행의 빅토리아 콰카 부총리님,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주신 빈튼서프 구글 부사장님, 그리고 박수경 대통령 비서실 과기부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포럼에 흔쾌히 참석해 주신 해외 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신 모든 국내외 청중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개최된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혁신성장이라는 화두를 던졌고 이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사회 전반의 근본적 구조적 변화를 경험 중에 있습니다. 첫째로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며 연결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봉쇄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행동 양식이 뉴노멀이 되고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맥킨지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최소한 3년 이상 앞당겨졌고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풀어야 할 과제는 한층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일례로 과거 위기 대응은 경제 문제에만 집중하면 됐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는 경제와 방역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난제입니다. 최근 글로벌 아젠다로 부각된 기후변화 대응 역시 몇몇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탄소 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탄소 저감 기술들의 발달과 기존 산업의 재편 과정에서의 진통 등의 해결도 필요합니다. 즉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고등 다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디바이드 등 혁신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는 이에 대응할 역량을 갖춘 이들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환경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 계층, 디지털 역량이 불충분한 중소기업,
당면한 위기 극복에 허덕이는 저개발국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따라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혁신을 선도하는 그룹의 페이스가 빨라지는 만큼 낙후한 그룹과의 격차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이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의 혁신성장 전략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 정부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그린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제사회 구조 전체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인 비대면, 디지털, 그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그린 경제의 구조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는 국가 혁신 전략입니다. 의료, 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소위 DNA를 바탕으로 데이터 댐의 구축, SOC 디지털화 등을 통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 모빌리티 등 녹색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즉 LEDS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정 투자에만 그치지 않고 낡은 규제와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구조적 전환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이제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협력을 통한 상생형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혁신의 협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스타트업과 공유하여 함께 솔루션을 찾고 함께 성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외 대중소기업 간 협력 모델의 발굴 지원 등을 통해 상생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매우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국내외 수요 공급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발굴해 지원해 나감으로써 밸류체인을 빠르게 안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미래차, 바이오웨이스, 시스템 반도체로 구성되는 이른바 빅3 산업의 상생형 혁신을 위한 강력한 민간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수요기업, 펠리니스, 파운드리로 이어지는 협력체계의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은 포용적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혁신의 과정에 참여하고 혁신의 혜택을 누리며 어느 누구도 낙후하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축으로 디지털, 그린 뉴딜과 함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제시한 것도 바로 혁신의 포용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전 국민의 고용보험제도 도입,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직업전환 교육 확대 등 안전망 강화가 혁신과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도국 개발 프로그램에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은행의 혁신 기술, 즉 DT4D 챌린지도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난 DT4D 챌린지 1.0에서는 루안다 오지에 드론으로 물품을 운송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디지털 역량 개발 교육에 참여하는 콜롬비아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DT4D 챌린지 2.0에서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 스타트업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세션 4에서는 DT4D 챌린지 2.0에 지원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자사의 혁신 기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스타트업들이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기여할 기회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저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길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말고 길이 있는 곳으로 가서 흔적을 남겨라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는
단지 지나가는 하나의 위기가 아닌 인류 역사를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와 그 이후 애프터 코로나로 구분짓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고민은 코로나19가 야기한 당면 문제 해결을 넘어 다음 세대가 살아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습을 어떻게 빚어나갈지에 대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이에 대한 해답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남기 전국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의 개회사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세계은행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총재이신 빅토리아 콰콰 부총재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인용을 해주셨는데요. MSN 시인의 인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세계은행 동료 여러분, 내외기빈 여러분, 세계은행 그룹을 대신해 제2회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혁신 여건의 변화와 대응 전략입니다. 세계은행 그룹과 견고한 파트너십과 또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기획재정부 측에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한국에 방문해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당시에 포럼에 세계 리더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과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은행 그룹이 다시 한번 한국과 협력해 이 중요한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국경과 분야를 초월해 지식을 교환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현재 이 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소비자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규모의 축소를 야기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차질을 빚는 등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2020 빈공과 공동번영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위축의 정도에 따라 팬데믹으로 인해 8,800만에서 1억 1,500만 명가량이 극빈층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체 숫자는 2021년까지 최대 1억 5천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도국의 위기 극복을 돕고 또 어렵게 달성한 개발 성과를 유지하고 회복력 있는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 그룹은 2021년 6월까지 15개월간 코로나19 대응 지원금을 총 1,600억 달러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번 기회로 인해 디지털 변혁과 녹색 성장이 세계 개발 어젠다의 최우선 순위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팬데믹 기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의 본질이 재편되고 경쟁력의 원천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디지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디지털 그리고 모바일 거래가 400% 정도 증가했다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이
계속해서 더 많이 도입이 됨에 따라서 디지털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7억 명 정도가 브로드밴드 의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명가량은 인터넷을 제대로 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위기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불평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또 기술을 토대로 하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자 그리고 혁신가들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과 함께 이번 팬데믹을 기회 삼아서 보다 친환경적이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성장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가령 세계은행 그룹은 개도국 내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고 녹색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이러한 전환을 오랜 기간 지원해 왔는데 지속적으로 기후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회계 연도에는 투자 재원으로 172억 달러를 이행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청정한 공기,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의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국가들이 기후변화 영향에서 보다 더 회복 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디지털과 그린 혁신에 관한 이번 포럼이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의 우선순위로 삼는 목표와 니즈 그리고 포부와 일맥상통한다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디지털과 그린 혁신의 글로벌 리더인 한국은 이 중요한 어젠다를 이행함에 있어서 세계은행그룹의 중요하고도 긴밀한 개발 파트너국입니다. 세계은행그룹의 한국 사무소는 한국 파트너들과 협력해 개도국이 녹색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혁신과 기술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파트너십을 지속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회복을 돕고 개도국들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산적이고 유익한 포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토리아 콰콰 부총재님께서 환영사 해주셨습니다. 세계은행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총재이십니다. 이제 기조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부사장님이시자 수석 인터넷 전도사님이신 빈츠 서프 부사장님을 모시고 첫 번째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소개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덕분에 제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번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먼저 홍남기 부총리님의 개회사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발언 해주시면서 저도 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콰콰 부총재님. 예, 좋은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또 세계은행의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정말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또 기술 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당면한 과제라는 것은 결국 국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글로벌한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국경을 신경 쓰지 않죠. 그리고 또 누구를 감염시키는지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이는 정말 글로벌한 팬데믹, 말 그대로 팬데믹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요, 사실 기술과 관련해서 제가 한국에게 그 어떠한 조언을 하던 사실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하이테크 분야에서는 지난 3, 40년에 걸쳐서 워낙 경이로운 성장을 이끌어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거의 뭐 한국이 선도를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또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네이블링 한다라는 것, 즉 조력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것이 하나의 기반 기술이 되어서 그래서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계속 모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마치 몇 개 층을 계속 쌓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터넷이라는 제가 속한 분야가 인터넷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프로토콜을 층으로 이뤄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TCP/IP라는 인터넷의 기본 프로토콜이 바로 또 WWW 이 월드 와이드 웹의 기반 기술이 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인터넷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또 이를 토대로 해서 확장을 해서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발현한 이네이블링 기술이라는 건 기반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또 앞으로 이번 포럼에서도 중요한 한 가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앞으로의 기술 발전에서도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명을 해온 것이지만은요 국내 시장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어느 국내 시장도 글로벌 시장만큼 크지는 못하죠. 그래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아예 내가 겨냥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시장을 겨냥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또 앞서서 또 이야기가 나왔지만 코로나가 결국 또 우리에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생각하지 못했었던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도록 만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라거나 또 서로 간의 거리를 두거나 또 집회를 금지를 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원격으로 만나야 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번 온라인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요, 이렇게 원격 근로를 한다라는 건 온라인으로 근로를 한다라는 것은 또 모두가 다 동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일부 일자리의 경우에는 접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도 일부 계층에게 있어서는 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번 팬데믹 상황 하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하는 능력이라거나 또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 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에 있어서도 크나큰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의료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보게 된다면 코로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니까는요. 그래서 원격 의료가 하나의 화두가 되었는데 사실 그런데 이 원격 의료를 하려면 결국은 또 환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환자에게 일종의 센서 같은 것을 장착을 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의사한테 전달한다라는 것. 그렇게 하게 된다면 원격 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어차피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바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을 하게 된다면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원격 의료나 또는 다양한 원격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인터넷의 핵심적인 그런 프로토콜이나 또는 기술 있으면지 이를 통해서 또 이에 대해서 다층적으로 쌓아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 인터넷에 있어서 이러한 하드웨어,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터넷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결국 또 무한한 영역이고요. 그 무엇이건 간에 코딩을 하면은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또 인터넷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도 무한대로 확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에서는 정말 수천만, 수억 개 앱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잠재력을 보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작성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잠재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프라
인프라가 있다 하더라도 플랫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중립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것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 플랫폼은 건설적인 행동과 또 유해한 행동 사이에서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터넷 기반의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 기술이 확산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해서 또 유해한 행동도 함께 수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경우에도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들을 이러한 유해한 행동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에다가 나쁜 사람이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코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이러한 활동이 왜 유해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혹시라도 이러한 행동을 하시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처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알려야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또 이와 관련된 잘못된 행동 또는 범죄 행동과 있어서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국경을 넘나드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또 국제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유엔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협력의 개념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한국이 바로 이러한 목표를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러한 온라인 디지털 환경을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더 생산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모두에게 더 공급 가능하고 또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포럼을 통해서도 이와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를 개진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인터넷 또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설적인 또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 글로벌 포럼의 결과에 대해서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조 연설 해주신 빈트 서프 부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조 연설을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신 박수경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한국의 기획재정부 그리고 세계은행 측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을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그린 뉴딜에 대해서 발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전환을 위해 이번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국가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배경과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력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마치 뉴딜을 처음 도입을 했던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한 뉴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수출, 서비스업 등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평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가난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힌다라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적 그리고 인프라적으로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러한 변환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가 팬데믹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직접적인 그러한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기후변화가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행동
행동도 시급하게 취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도전 과제들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두 가지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그리고 법적 틀입니다. 일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그리고 기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들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의 뉴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도로 건설, 교량, 그리고 댐 등의 인프라 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일자리 그리고 비즈니스를 만들고자 예산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들이 미래에 보다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ROI를 보다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국은 더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고 여기에 따라서 디지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디지털 인프라가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5G 네트워크를 가장 최초로 상용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재정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큰 경쟁력을 전 세계 무대에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뉴딜입니다. 또 다른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축은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피할 수 없는 도전 과제입니다.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한국은 파리 협약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올해 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제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산업국으로 거대 산업국입니다. 조선업, 자동차 제조업, 그리고 철강업 부문에서 선도주자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이 되고 있고 또 한국의 GDP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심찬 목표를 도달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법제적인 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 이렇게 두 개의 축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을 토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일자리와 그다음에 노동 간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 축 모두 다 아주 탄탄한 안전망을 토대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다 통틀어서 한국판 뉴딜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저희가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형 빅테크와 맞서서 저희가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의 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선도주자로서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특히 후발주자인 경우에는 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빅데이터와 AI는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지털 뉴딜 하에서 데이터댐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털, 컴퓨터 서버, 클라우드 시스템과 같은 사이버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데이터 라이프사이클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IoT, 센서, 로봇 등에서 데이터를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취합된 데이터는 데이터댐이라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하이스피드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처리가 되고 또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처리된 데이터는 AI 트레이닝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픈 서비스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스마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 에너지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차 등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댐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100개 정도의 카테고리에서 의료 관련된 이미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이미징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데이터 잼을 통해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비즈니스 중에서 이렇게 고용량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작은 스타트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이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취합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라이프 사이클을 다 가져가게 되는데 18.1조 원을 투자를 해서 2025년까지 38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택트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다 더 잘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택트 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양질의 교육이 특히 팬데믹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속 와이파이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랩탑이라든지 서버 그리고 기타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트 그러니까 원격 솔루션 기술들을 다양한 SME 등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팬데믹이 발생을 했을 때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도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시장을 확장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행동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을 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너지를 더 적게 쓰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게 한 가지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개의 학교 공공주택이라든지 관공서 공공시설 등에서 저희가 제로에너지 빌딩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자재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건설사들이 이런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혜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친환경적인 건설사들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력에 있어서도 탄소의 배출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PV라든지 아니면은 풍력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으로도 수용이 돼야 되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또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해상풍력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선업 쪽에서 굉장히 선도주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상풍력에 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건설 그리고 운영이라든지 관리 이 모든 측면을 저희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해상풍력을 보다 더 도모하게 되면서 모두가 함께 여기서 혜택을 입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고요. 그리고 전력 그리고 이 수소를 또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스테이션을 저희가 확충함으로써 이렇게 친환경적인 자동차도 보다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20조 이상의 원화를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위기에는 취약계층이 더 많이 타격을 입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현재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프리랜서 등과 같이 이러한 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을 증진을 하고 그리고 실직 상태인 사람들의 구직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직활동 지원금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자격
가격 요건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 동안의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산재 예방 교육 등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전문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T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도화된 AI 훈련 그러한 이 학위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학위 과정이 아닌 그러한 다양한 AI 훈련 또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센터들을 오픈함으로써 이 키오스크 주문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로 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더 잘 익힐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2025년까지 1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판 뉴딜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같이 여기에 투입을 할 것인데요. 회계연도 예산과 추경을 함께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민간 자본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너무 오래된 그런 지금 현재와 맞지 않은 법률이나 아니면은 규정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혁하고자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K-뉴딜을 만들고자 하고 K-뉴딜 펀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정 조달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산업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여기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지역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 다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뉴딜 예산의 50% 정도를 여기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뉴딜의 현지화, 지역화를 보다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례 없는 코로나19라는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침체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을 스마트하고 보다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안전한 그러한 선도 국가로 탈바꿈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경 교수님 아주 훌륭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박수경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션 1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디지털 혁신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본 세션에서는 네 분의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표는 10분 정도 진행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 후에 30분에 걸쳐서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김소영 센터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카이스트 한국 4차 산업혁명 정책센터 센터장이십니다. 자, 그러면 김소영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 세션 1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소영 카이스트 한국 4차 산업혁명정책센터 센터장이고요. 제가 본 세션의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디지털 혁신이라는 주제 하에서 포용성 있는 그리고 또 인간 중심의 성장과 관련된 혁신적인 잠재력을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1945년에 최초의 전자 디지털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로 지난 50년에 걸쳐서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가 크게 발전해 온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특히나 또 AI 기술과 관련된 최신 발전은 예를 들면 기계학습이나 또는 딥러닝과 같은 이러한 기술들은 이제는 디지털 세계와 또 현실 세계의 통합을 점차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의 경우에는 또 특별한 한 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시점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가 바로 또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또 이를 통해서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본 세션에서 발표자분들께서 발표를 하실 때 제가 각각의 연사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세션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발표를 드릴 것인데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스트라이어께서는 코어 컴퓨팅 기술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블루닷의 칸 박사님께서는 전염병 추적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탠퍼드 대학의 그린 옵슨 대학님께서는 일자리와 또 스킬의 자동화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박사님께서는 이 첨단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 그리고 또 글로벌 디지털 격차의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연사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키트 스트라이어께서는 엔비디아의 부사장님이시자 또 월드와이드 AI 이니셔티브를 이끌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또 OECD에서 AI 컴퓨트 태스크포스의 공동의장으로 임명되셨고요. 그리고 또 헤이그에서 중앙 로보틱스 센터에 몸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청중분들께서는 각각의 연사의 소개에 대해서는요, 저희 웹사이트에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각의 연사를 제가 상세하게 다 소개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스트라이어 선생님 준비가 되셨는지요? 예, 준비됐습니다. 예,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의 기획재정부를 또 세계은행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본 패널에 참여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한 10분 정도인 관계로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엔비디아에서 부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혁신 기업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또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하여서 이번 포럼에서 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시간이 짧지만 일단 회사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토론을 하는데 좀 어떻게 보자면 방향성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30년 전에 아주 이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이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GPU의 잠재력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20년 전에 처음 나왔었던 첫 이 소비자용 GPU였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엔지니어들이 사실 이 칩을 개발한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그래픽의 신세대 또 게임의 신세대를 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로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 수억 명의 게이머들이 바로 이러한 가상세계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또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단지 게임 회사일 뿐만 아니고 또 칩 회사일 뿐만이 아니고요. 지난 30년에 걸쳐서 굉장히 또 이 비전을 그래서 이런 풀스택 혁신 모델을 계속 추진해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엔지니어링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것이 회사의 핵심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칩에서 이제는 하나의 엑셀러레이티드 플랫폼 회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에서는 4개의 레이어
엔비디아를 가지고 회사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에서는 워낙에 빠른 속도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어지럽다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하드웨어, 이 물리적인 하드웨어 보시면은 이런 뭐 칩이라거나 또는 네트워크 또 네트워크 기술 등등, 그래서 바로 이런 박스 안에 들어가는 그런 또 모든 것들에 대해서까지 다루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또 소프트웨어도 더 많이 다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OS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강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CUDA라는 하나의 이 공통의 OS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스케일을 통해서 또 뭐 $100 드론으로까지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또 저희의 이 데이터 과학 커뮤니티 또 기술 커뮤니티에서의 오픈 혁신을 통해서 또 이러한 기술을 저희가 활용하게 됨으로써 결국 여기에서는 또 정말 무한대 유스 케이스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파트너 또 생태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뭐 창작업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민간 또 공공 분야로까지 굉장히 방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개의 혁신층이 지속적으로 엔비디아 내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융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디지털 혁신과 또 물리적 혁신의 지속적으로 서로 간에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아마 저희의 뭐 캠퍼스 등에 와서 보시면 이러한 로봇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러한 로봇이 또 뭐 대학 캠퍼스에서도 뭐 피자나 또 샌드위치 같은 것을 배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은 이 AI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또 그런 AI를 통해서 이 현실 세계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율형 AI가 점차 더 우리 삶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차세대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는 단지 차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셔야겠습니다. 하나의 슈퍼컴퓨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필요한 이상의 컴퓨팅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어떠한 기능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까지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향후에는 앞으로 이러한 컴퓨팅 능력이 점차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인간과 또 컴퓨터의 기술이 합치게 되면서 더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이 백엔드에서 보시면 바로 이러한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또 발전한 것인데요. 특히나 또 지난 8년 동안 바로 이러한 RGPU라거나 또는 딥러닝이 점차 더 크게 증가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2012년부터 바로 이런 딥러닝 기술이 가속도가 붙었는데요. 자, 그 결과가 바로 이 썰린입니다. 이 썰린이라는 것이 저희의 슈퍼컴퓨터인데, 제가 사실 산타클라라 본사에 이런 슈퍼컴퓨터가 몇 대가 있지만은요.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한 30일 이내에 이를 구축을 하고 가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썰린은 전 세계에서 6대 고속 컴퓨터이고요. 그리고 또 세계 최고 지속 가능형 컴퓨터이며,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최대로 빠른 산업 AI 컴퓨터입니다. 새로 이게 엑사플롭이라고 하는데, 제가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요. 어쨌든 이 컴퓨터 하나가 그 두 번째로 빠른 컴퓨터 150개를 합친 것만큼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오늘날의 컴퓨터는 규모가 각기 다르고 또 용량도 다르지만은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컴퓨팅 분야에서의 이 발전 속도에 있어서는 무어스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죠. 한 20년에 걸쳐서 이제 이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자면 따르고 또 이것이 그대로 지켜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 칩에서의 밀도가 뭐 두 배씩 증가를 하는 이러한 트렌드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트렌드는 점차 과거에 일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크리스토퍼 림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근에 이야기하기로는 이제는 이 무어의 법칙이 이 실리콘 칩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무어의 법칙 같은 경우는 제조 혁신의 속도에 맞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또 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다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하게 된다면은 AI를 구동시키는 실리콘 칩은 2년마다 성능이 2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 배 증가한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또 저희 실탄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년간 한 서너 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데이터 셋이라거나 또 데이터 모델 등과 같은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이 계속 동반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흥미로운 새로운 것이 있는가를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또 보건 위기에 당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의 치료, 백신에 대해서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서밋인데요. 이것은 저희의 썰린 시스템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쨌든 이 서밋이라는 시스템, 이제 저희가 또 엔비디아에서 이를 파워링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10억 개의 물질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보통은 한 100만 개의 물질을 검토를 하려면 그러면 한 12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 고성능 컴퓨터 또 AI를 활용하고 또 최근에 툴을 활용함으로써 이 기간을 12개월에서 12시간으로 단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만 5천 개의 후보 물질을 매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매초 분석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속도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는 또 그 현실 세계에서 사용이 되면서 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제 발표의 제목이 바로 디지털 혁신과 물리적 혁신의 가속화였는데요. 자, 그래서 또 이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옴니버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인데요. 이는 실제로 정말 진정으로 호환 가능한 바로 이러한 복잡한 3D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시뮬레이션 하여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건물을 설계를 한다면, 아, 그리고 여기 나온 것은 저희 본사의 사진입니다. 저희 산타클라라 본사의 지하 모습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 건물을 컴퓨터로 설계를 한다라는 것은 뭐 새로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단지 설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건물을 느껴본다라는 겁니다. 모든 조명이라거나 또는 소리,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이 사무실에서 이 책상 뒤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편안할까. 또 예를 들면 로비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설계만 해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이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여서 느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현실 세계와 거의 똑같이 느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동차를 설계하거나 디자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운전대에 앉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하면서 느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차의 예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AI에서 또 자율형 기기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럼 이러한 자율형 기기에 대해서도 또 훈련,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에서 보았었던 그러한 모습, 예를 들면 그냥 이러한 자율주행체 같은 경우 또는 산업 로봇이나 또는 인간 케어 로봇을 그냥 단지 설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초현실 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 기계가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것을 이 기계에 다운로드를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 다운로드를 하게 됨으로써 그러면 이 기계가 준비가 되어서 실제 현실 세계에 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단지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또 AI 그리고 또 인간의 창의성을 통해서 구동하는 기계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사회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발표 해주셨습니다. 과연 컴퓨팅 파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사실 요즘 굉장히 구글이나 애플만큼이나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게임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까지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에릭 브리멀프슨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탠포드 대학의 디지털 경제 랩의 소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브리뉴프슨 교수님은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베스트셀러 9권이나 쓰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기술의 시대에 어떠한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책을 쓰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제가 시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따가 Q&A 세션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에서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탠포드 디지털 이코노미 랩에서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연구에 대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슬라이드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AI 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일을 그리고 생산성 그리고 전반적으로 직업 환경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데이터에서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기술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컴퓨터가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은 이미지넷입니다. 이제 저희가 딥러닝을 2012년에 도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게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웹사이트에서 보는 이미지들을 아주 잘 포착을 하고 또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디지털 대전환을 함에 있어서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점에서는 이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어떻게 저희가 결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인간과 기계가 어떠한 작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중요한 기점을 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셋을 저희가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엑스포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이라든지 R&D에서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은 구글의 딥마인드 그리고 알파폴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러한 기회들을 포착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이점을 또 활용하시고자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임금과 그 다음에 저희 노동인구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들의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6개의 카테고리를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체뿐만 아니라 보안 효과라든지 아니면 수요 탄력성, 소득, 공급 그리고 이제 발명과 변혁을 통해 새로운 과제 이렇게 6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5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중요했던 그러한 요인들입니다. 사실 인간의 임금이라는 것은 내려가지 않았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는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이 어떻게 우리의 일을 바꾸고 작업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AI와 굉장히 또 어떤 측면에서는 다릅니다.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머신러닝이 하고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머신들이 인간 아니면 인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작업들이 인간 수준에 걸맞는 것이고 어떤 작업들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를 이제 판별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평가하기 위한 머신러닝 적합성 루브릭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가장 쉬운 작업, 그러니까 최상 90% 정도 자동화가 쉬운 그러한 작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제에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자동화가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빨간색 점을 보시면은 지금 한 900개 이상의 그런 미국 내의 작업 그 직업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임금 100분위 수로 이 어떤 직업군에 영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고임금, 저임금 노동자를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들이 머신러닝에 조금 더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뭐 캐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동화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면은 파일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임금의 여러 가지 직업들이 아무래도 더 머신러닝에 더 적합한 것으로 적합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모든 직업군에서 일부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 내에 여러 가지 직업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이 머신러닝이 대체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요. 가령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이게 은행원입니다. 그런데 은행원 같은 경우는 물론 취약한 계층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머신러닝에 있어서는. 그런데 퍼스널 뱅커 2.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머신러닝이 배울 수 있는 스킬이 더 적고, 그리고 머신러닝에 뭐 개입할 여지가 뭐 낮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퍼스널 뱅커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보시면은 과연 머신러닝으로 얼마나 이전이 쉬울지, 전환이 쉬울지 그런 부분들을 가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지 또 대비를 할 수 있는지 라는 그러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경제학자들에게도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AI의 생산성 붐을 아직은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년 넘게 계속해서 생산성이 물론 증가는 하고 있지만 전만큼은 아닙니다. 둔화가 되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연간 2.8%였는데 이제는 이제 작년을 포함을 해서 1.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전례 없는 그런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생산성의 성장 둔화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을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생산성의 타격이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개국 중에 29개국 OECD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2004년과 유사한 수준의 그러한 성장세의 둔화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의 개발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게 생산성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패러독스를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설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거짓된 희망, 이제 기술적인 낙관주의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런 생산성 가속화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학자들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오측정입니다. 가령 디지털 서비스라든지 뭐 이제 GPS 맵이라든지 아니면 Zoom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측정된 것보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혜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혜택들이 측정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GDP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만 측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0이다, 값이 0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GDP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GDP를 내가 제대로 측정을 하지 못하라고 있으면 그러면은 생산성도 제대로 측정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의 재화라든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1%라든지 아니면은 1%의 10분의 1 정도 굉장히 이제 적은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분배와 확산의 문제에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구현과 구조 조정의 지연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조직의 구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모델링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혜택이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들의 스킬을 다시금 저희가 조정하고 또 제공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술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외에 나머지는 보안 기술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자원의 충족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도움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술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유형한 자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GDP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자산은 만들지만 이게 아웃풋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J커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놓고 봤을 때 이런 무형 자산들이 수확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이제 경제 구조에서 J커브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무리 말씀으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생산성 붐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에 그런 리스케일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경제법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전체 파이가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이 타격을 더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와 달리 지난 10년, 20년간 저희가 목격해온 것은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편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결국에는 부가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법이라든지 제도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불평등을 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스매치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스킬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기관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환에서 저희의 디지털 랩이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디지털 대전환을 보다 더 모두를 위한 번영을 위한 그러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토론 세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소식 그리고 나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AI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화가 단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나쁜 소식이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부 그리고 소득의 격차에 기여를 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로써 또 자연스럽게 세 번째 발표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세 번째 발표는 바로 글로벌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세 번째 연사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니콜 터너 리 박사님이십니다. 거버넌스 연구의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브루킹스 연구소에 몸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거버넌스, 예를 들면 디지털의 미래나 또는 또 알고리즘 바이어 등등과 같은 이러한 기술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관련하여서 인권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발표를 시작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박사님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 기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보통은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번 팬데믹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 사회의 일상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황을 보면 공공보건 분야가 위기에 당면해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들 알고 있는 주제의 사실은 이로 인해서 이런 공공보건 위기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디지털화의 가속화인데요. 이로 인해서 공정한 결과도 있지만 또 불공정한 결과 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연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요, 기술의 미래, 특히나 또 AI의 미래라고 보았을 땐 굉장히 지금이야말로 유망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백신 개발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또 인간의 돌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또 바로 이런 비접촉, 비대면 산업 발전과 같은 이런 새로운 기회도 있다고 하셨지만은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많은 개도국에서는 5명 중 1명 이하만이 인터넷 접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한 1,800만 명이 미국에서도 인터넷 초고속 접근이 없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농어촌 지역에 있긴 하지만은요. 그런데 또 대부분이 이 저소득층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또 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고령층이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디지털 기술이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또 어떠한 부작용을 초래하는지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바로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없다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어떠한 한계에 당면할지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한 가지 제 광고를 좀 하자면은요, 내년에 이제 제 책이 출간이 될 텐데 이게 바로 디지털 격차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팬데믹이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이 팬데믹 자체가 또 체계적인 이런 불평등을 더 악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그 파급 효과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젊은 층의 경우에는 원격 근로를 한다거나 또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원격 수업이나 또는 이런 온라인 프로토콜을 통해서 수업이나 또는 강의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또 고령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 이상의 인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aging in place라는 이 재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물론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또
AI라는 것이 업계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지만은요. 자, 그런데 이 디지털 격차라는 것, 글로벌 차원에서의 디지털 격차라는 것은 결국은 또 사회적인 또 지역적인 고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빈곤이 더 악화가 될 것이고 또 창업가 정신을 박탈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제 버전의 테크 뉴딜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브루킹 연구소에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테크 뉴딜이라는 것은 한국판 뉴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또 동시에 안전함, 안전성을 담보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 현재의 보건 위기에 당면하여서요. 자, 먼저 제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대공황 시대인데요. 이 대공황 시대 때를 한번 돌아본다면 그때는 또 혁신적인 경제 해법을 찾아내서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처를 하는 동시에 또 실직 근로자들이나 다른 취약계층들에게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바로 우리가 그러한 경제적인 현실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팬데믹 초반에도 4천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10만 개의 자영업자들이 또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동시에 또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점차 더 확산이 되면서 또 많은 기업들이 점차 도태가 될 것입니다. 자, 물론 또 패널리스트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이들이 대체가 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속도로 대체가 될 것인가 이 속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패널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테크 뉴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새로운 테크 뉴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도합이 되는 겁니다. 일단 먼저 인프라 물리적인 차원에서 갖춰져야 될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 인프라가 무엇이건 간에 이것이 뭐 광섬유이건 간에 5G이건 간에 무선이건 간에 어쨌든 인프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에서 그리고 또 글로벌 차원에서 바로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물리적인 접근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러한 디지털 기회로부터 도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앞서서 다른 동료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프라라는 것은 단지 연결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광섬유만 설치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 인프라도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인프라 두 가지를 다 구축을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디지털 접근성 그리고 또 우리의 디지털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또 이 코로나로부터 얼마나 빨리 극복할 수 있는가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요. 그래서 과거의 뉴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또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할 때는 또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새로운 다리 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향후에 코로나에서 극복을 하게 되면서 일자리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점차 또 이 최저소득도 점차 증대를 시켜나가긴 하겠지만은요. 자, 그런데 이제는 또 미래에는 AI나 또는 기계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대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팬데믹의 이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취약계층들이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볼 때 이러한 업계들이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AI 기반의 산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공급망을 바꾸고 또는 제조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되는 그러한 산업이 될 것인지 간에 불문하고
이러한 산업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혜택이 바로 또 우리 사회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화 또는 AI를 거치면서 얻게 되는 그러한 혜택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시점이 하나의 변곡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류 사상 최초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기술의 생산과 또 융합의 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기술이라는 것은 또 생산과 소비의 방법이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기술을 좀 더 형평성 있고 또 포용성 있는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이해 당사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고 그냥 단지 인지 기능이나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만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 회복 자체, 경제 회복의 본질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연구소가 워싱턴에 있는데요.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이번 경제의 본질적인 위기, 그리고 또 보건 문제 등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서로 간에 연결을 하여서 그래서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보다 두드러진 불평등이나 격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디지털 격차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특히나 1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연결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국에서도 디지털 사막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술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에 계속 연결이 되기 위해서 기술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나 또 디지털 격차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고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디지털 격차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었었던 것이죠.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하나의 부작용이다라고만 간주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원이나 또는 스킬의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약간 좀 예정보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닷의 칸란 칸 대표님을 모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스타트업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처음으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말에 이미 예측을 하셨죠. 그리고 이 가장 최초로 저널에 또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의사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감염병을 최전선에서 보시는 분인데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좀 예정보다 저희가 뒤쳐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전염병 위협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전염병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아주 빠르게 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의 타격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은 6번의 이 공공보건 위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지카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기타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에볼라라든지 이게 서아프리카에서 발발이 됐었죠. 그리고 10년 전에는 H1N1 인플루엔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여러 차례 지난 10년 동안 이런 공중보건 위긴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그 심각성을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그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위협에 한 발자국 앞서서 미리 예측을 하고 또 스마트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빨리 개입을 할수록 궤도를 더 빨리 수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루닷에서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루닷 그 전에도 18년 정도라는 기간 동안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감염병 이제 또 의사이기도 하고 또 토론토에서 지금 현재 2003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3년에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했습니다. 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토론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들도 감염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 4개월 동안이나 완전히 지역사회가 마비가 되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코비드2라고 부르는 코로나19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위협에 미리 대응을 하고자 제가 블루닷을 또 창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3년에 블루닷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업무 세 가지 주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지 평가 그리고 권한 부여인데요. 만약에 이런 위협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은 미리 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연 지금 이게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얼마만큼이나 확산이 될 것인지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타격을 미칠 것인지 그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뭐 여행객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건지를 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보다도 이 팬데믹보다도 더 빨리 저희가 지식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주력 부문 축에 대해서 아주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감시 그리고 감지에 대한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들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들도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notifiable disease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홍역이라든지 기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이런 기관들에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전염병도 있다라는 것을 감염병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는 다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그리고 공식 보고서를 다 저희가 교차 검증을 해서 추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수의사들 그리고 의사들 그리고 기타 다른 의료 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알고리즘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조기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희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뭔가 호흡기 관련해서 전에 못 봤던 질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65개의 언어로 저희가 다양한 이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150개국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언어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보고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탄저병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기 힘든 그러한 감염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정형 텍스트와 정형 텍스트 둘 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들여다봐야지만 이 업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감염병의 그런 현황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인풋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듯이 정말 불과 수 시간 만에 이 여러 가지 대륙으로 이 전염병이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파란색 핀이 있는데요. 우한입니다. 이게 최초 발병이 있었던 곳이죠. 코로나19가 최초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억 개의 뭐 저희 모바일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이명 데이터입니다. 아니면은 도로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물리적인 경계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공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행객들이 저희가 그런 동선들을 보면서 과연 어느 정도나 위험도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2019년 12월 31일에 중국 우한을 출국한 승객이라든지 항공편의 최적 목적지를 다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2019년에 원인 불명 폐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저희가 트래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승객들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건 다 익명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가령 뭐 북미를 예를 든다면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처음 이제 보고가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욕시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경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컸습니다. 12월 달 얘기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 발병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저희가 들었었고요. 그리고 원인 불명 폐렴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다. 실제로 이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그러한 케이스보다 훨씬 더 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본토에서 이제 케이스가 발발했고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도쿄에서도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8일에 저희가 이 리스트를 제공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접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항공편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카 바이러스 당시를 보면은 코로나와는 달랐습니다. 뭐 홍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발병, 뭐 열의 발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증상이 달랐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구 통계학적 그런 부분들 또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령 동물이 숙주였다라고 하면은 가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만약에 모기와 같이 이러한 전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동물들도 저희가 봐야 되고요. 기후 변화가 원인은 아닌지 이런 측면들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들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19가 발발하기 훨씬 전입니다. 저희가 렌즈
Wall Street 저널에 2016년 초반에 게재를 했던 저널인데요. 페이퍼인데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기후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모기들의 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확산 양상, 이동 양상, 경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매개체가 되어서 이 지카 바이러스를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재순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여기 이제 원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는 플로리다에서 발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확산이 될 것인지를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지식을 최대한 빨리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경로들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저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이러한 지식들이 정보들이 확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공보건 당국에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의료 서비스 당국에 전달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환자들이 응급실을 가지 공공보건시설을 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우리가 만약에 이게 처음 보는 질병이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최대한 빨리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상적으로는 더 빨리 전파가 됐으면 좋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라든지 정부 부처라든지 민간 부분을 활용을 해서 가령 뭐 공공당국이라든지 보건당국 아니면은 뭐 농무부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가축 당국 이런 여러 가지 당국들이 계속해서 이제 정부의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직원들을 보호를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의 환자를 그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추적 경로에 있어서 먼저 이러한 사이클을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환자의 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은 전 도시가 다 마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확산을 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랭크 자파의 제가 인용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행동으로 빨리 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이라든지 민관 그리고 공공 보건 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합쳐서 위기가 닥쳤을 때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도 언젠가는 종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또 어떤 전염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감염병을 감지를 하는지 블루닷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루닷이 실제로 이런 감염병이 확산되기 전에 미리 항상 감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희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토론 세션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토론을 하는 대신에 그냥 아주 구체적인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번 토론을 바로 시작하기 앞서서요. 저희의 이 패널리스트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모빌리티 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
장성욱 상무님이십니다. 자, 물론 또 이 소개 드릴 이력이 굉장히 긴데요. 웹사이트에서 한번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퀄컴 등등과 같은 회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상무님께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트라이어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발표 감사드리고요. 다들 알다시피 엔비디아는 특히나 또 컴퓨팅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또 새로운 예를 들면 이 GeForce G62 이게 바로 1999년이죠. 그때의 이 GeForce 개발 이후로 또 지속적으로 또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이후로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나 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러한 이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실리콘 칩이 2년마다 성능이 2배 이상 증가를 해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AI가 이끄는 혁신을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들리십니까? 예. 잘 들렸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음소거를 해놓아서 이제 음소거를 해제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혁신의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또 업계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낙관하고 있는데요. 물론 앞서서 발표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으며 특히나 또 지금 현재 디지털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과 관련하여서요. 특히나 또 컴퓨터 분야에서도 컴퓨터 디바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에서 예를 들면은 가장 뭐 유수의 대학들에서는 슈퍼컴퓨터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러한 격차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것은 이 전체 사회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의 한 층에서만 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모든 국가들이 다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남아프리카나 또는 뭐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지역에서의 국가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만큼 우리가 또 AI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의 민주화를 하는 데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비용이나 원가를 낮춰 나아가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뭐 $10,000 그러다가 $100,000 이제는 언젠가 는 뭐 만 달러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점차 원가를 낮추게 된다면 그러면 업계가 이러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 박사님의 발표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러한 포용성 그리고 또 이 동등한 기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박사님께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리 박사님 보시기에는 코로나가 이 글로벌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특별한 영향을 미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규모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 정성적으로 좀 다른 영향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디지털 격차라는 것은 과거부터 존재해왔죠. 그런데 보통은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좀 이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에 있느냐 없느냐 디바이스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이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새로운 경제적인 피해를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또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많은 업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누가 온라인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요. 자, 그래서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또 물리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만 했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또 이로 인해서 누가 생존할 것인지 이 생존 가능성 여부 자체를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또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뭐 인구에서도 특정 계층 예를 들면 연령이라거나 또는 지역별 또는 뭐 언어로 인해서 이러한 격차를 만들어내게 되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디지털 격차가 더 극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자면 이것은 이 교육에서의 양극화를 좀 더 두드러지게 보였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수교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한 5천만 정도가 이 디지털 디바이스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면 교장이나 또는 학교의 담당자들이 이 컴퓨터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로그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더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지만요. 그것도 하나이고 하지만 이 디지털 상황에서 단절된 그 결과를 더 증폭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글로벌하게 이에 대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이 광대역, 이 초고속을 전 세계적으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악화되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그린 요프슨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블로 피카소의 이 인용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컴퓨터는 쓸모없다. 답만 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바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저희 알파고의 바둑 게임의 사례가 있었고요. 사실은 AI가 답을 주는 것 그 이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와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AI가 인간을 이기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기계와의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원격 근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격차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머신러닝 이전에도 계속해서 디지털 격차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관리직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직이라든지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원격 근무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근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원격 근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평균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분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랑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것인지 이게 결국에는 격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파고가 있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알파폴드도 있었습니다. 이게 딥마인드에서 개발을 한 것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틴 폴딩의 사례였는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인간의 그러한 지능들이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자들이 새로운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단백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폴드는 아주 좋은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기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피카소의 인용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물론 이제 제가 살았던 인생에 비춰서는 그렇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술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튜링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간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파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툴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새로운 경로를 설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과학 기술적으로 많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머신이 우리랑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칸 박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닷의 코로나19 탐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또 잘 알려져 있고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전에도 다른 감염병의 발생을 식별하고 또 추적을 해왔습니다. 지카라든지 아니면 사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코로나19의 감염성을 감안을 했을 때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런 일을 그 기존의 다른 감염병과 코로나19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뭐 기술이 됐건 아니면 기법이 됐건 아니면 어떠한 인사이트가 됐건 아니면 애널리틱스 설계가 됐건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감염병이라든지 팬데믹을 놓고 봤을 때 그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지카 바이러스, 사스 등등이 다 다릅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보니까 공통점이 있죠. 이제 이런 병원체의 감지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러한 조기, 그러한 증후들을 저희가 캐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더 빨리 확산이 되기 전에 저희가 조기에 탐지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령 이런 이제 미생물들을 여기저기 이동을 시킨다, 매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얼마나 이제 전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빨리 확산될 수 있는지는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가 이제 인간 간에 감염이 됩니다.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그렇고요. 지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제 모기에 감염을 시키면은 모기가 다시 또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고 이러한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물론 굉장히 이질적이기도 하지만 또 동질적인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양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인간의 지능의 중요성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이러한 미생물을 놓고 봤을 때 많은 데이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 조직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수의사들이 의사들 그리고 또 다른 보건당국의 관계자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같이 만나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라든지 전염병에 맞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팬데믹을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또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의 성공적인 스토리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박사님 오늘 이렇게 또 토론을 이끌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 연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통찰력을 공유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저희가 이번 세션의 거의 막바지인데요. 아시겠지만 팬데믹 시기에 디지털 혁신이야말로 또 우리의 일상을 유지를 해주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또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특히나 또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굉장히 거의 무한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 세션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봐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들 또 여러분 스스로 또 주위 분들 함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 will now move on to session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 혁신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세션 1과 마찬가지로 네 분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각각 10분씩 발표를 해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론 세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글로벌 녹색형 성장 연구소의 김효은 사무차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무대 위로 김효은 사무차장님과 또 패널 분인 이재승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효은이라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 혁신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한국에서 이 녹색 의지를 밝혔습니다. 7월에는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했고요. 10월에는 2050년까지 넷 제로 탄소 중립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세부 전략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올해 자연재해는 기후변화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라든지 아니면은 태풍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위기에 따라서 사람 그리고 자연 내 여러 가지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탄소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그린 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이면은 백신이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 가지 위협들이 남아 있습니다. 탄소 중립 그리고 팬데믹이 없는 세상을 더 일찍 도래시키기 위한 혁신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코로나19 회복 이후 시대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혁신적인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실 훌륭한 연사분들 그리고 패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조훈 쉬빌 대표님께서 계시는데요. 넥스트 크라프트베르케 전무이사 겸 공동 설립자이십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네, 아마 지금 그쪽은 저녁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린싱크의 마크 우달 회장님도 연결되어 계십니다. 그린싱크는 글로벌 에너지 기술 기업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회장님? 회장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IFC의 비백 파탁 이사님도 온라인으로 현재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패널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 고려대 국제학부 장모네 석좌 교수님이신 이재승 교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메리님 브라운 박사님이 이제 조지아 공과대학교의 공공정책 대학장님이신데요. 조만간 연결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연사분들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조훈 쉬빌 대표님 네, 발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상발전소 운영사 VPP인 넥스트 크라프트베르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먼저 스크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크린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여기
여기는 3시입니다. 새벽 3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용하네요. 한밤중이고요. 이렇게 한밤중에 일어나서 오늘 인간이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 발표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인류의 가장 큰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기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될 때입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연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한국도 그린 뉴 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EU, 독일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정책들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2050년까지 100%로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야심차고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 저희가 이 전력 수급 시스템에서 재생 에너지를 한번 보면은 한 25% 정도가 되는데요. 30%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6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90%까지도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목표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발전소 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화력 발전소는 또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단계별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 부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여파가 있을지,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전력 수급에 저희가 여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능은 합니다. 화력 발전 그리고 기존의 발전소들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간헐적인 그러한 발전소로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일회성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불을 켜고자 했을 때 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불어야 되고요. 그리고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는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출력이 간헐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 과제를 저희가 극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는 10년 전에 최초의 VPP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발전소 운영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 수천 개의 발전소가 90년대에는 독일 전역에 걸쳐서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50만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발전소들을 어떻게 통제를 할지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솔루션은 이런 VPP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 시스템을 저희가 분산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분산 발전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어떠한 유연성을 내가 확보하고자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히 이 유연성을 가져갈지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 전력소 그리고 백화캐파시티를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개의 발전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총 10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기가와트는 엔진 그리고 바이오가스 엔진 그리고 백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력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FR, NFR, SCR 등등의 다양한 이 유연한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운영사들이 가령 프리퀀시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는 보다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전력을 가지고 올 건지 또 출력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수초 만에 저희가 이 전력을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간헐적인 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풍력 발전소 그리고 태양 에너지 발전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발전소들이 해결책의 일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더 많이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정밀하게 얼마나 전력이 생산이 될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거를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전력 시장에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 전력 시장을 저희가 자율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 책정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독일에서의 전력 시장이 자유화가 되고 있고 또 굉장히 공정한 경쟁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력시장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체 전력시장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이 P2G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고요. 저희 덩코 플라우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풍력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 에너지 발전소를 동시에 구동시킬 수 있는 곳은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에 P2G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보다 더 나은 저장 기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전기 에너지를 전환을 할 수 있고 또 저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P2G 발전소도 구축이 돼야 되고요. 이거는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생 가능 에너지와 같이 통합해서 궁극적으로는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100% 전력화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기술, 가용 기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그 다음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부분의 발표자이십니다. 네, 마크 네, 상임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그린싱크의 상임회장님인 마크 워달 상임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사님. 예, 화면이 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보이시길 바라고요. 먼저 주최 측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신 주최 측에게 또 특히나 이렇게 바로 녹색 성장과 또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지금 요아킴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거기서 좀 더 발전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호주에서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저도 시드니에서 말씀드린 겁니다만 자, 호주는 어떻게 보자면은 이 광산의 카나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호주에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바로 이 지붕 태양열 판넬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호주 주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에너지 솔라 그리고 또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가구는 40%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물론 이로 인해서 몇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요. 어쨌든 40%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보급률이 높은 그러한 주에서도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는 한 27%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2030년이 되면은 그러면 총 전력의 40% 정도가 바로 이 태양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산형 전력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전기차라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 전기 제어 디바이스 등도 포함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분산 자산이 이 계량기 뒤에 있는 분산 자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면 이를 어떻게 제어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또 호주 남부 지역 그리고 또 빅토리아 지역에서도 이 전력 그리드가 이벤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즉 중앙 집중형 그리드가 대응했을 만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은 다커브라고도 하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제 이것은 전력 수요가 즉 일중 전력 수요가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와 그리고 또 지역별 분산형 네트워크 사이에서 어떠한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남부 지역에서는 이게 거의 0으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낮에는 이제는 중앙 집중형으로 발전되는 전력의 수요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한 시간 동안에 호주의 전력 수요가 전체적으로 태양열로 공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요. 100% 태양열로만 충족이 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달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점차 더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자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제 또 새로이 계속 앞을 내다보면서 바로 이러한 또 DER에 대해서 우리 지붕에 설치되는 바로 이러한 분산형 에너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고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DER에 대해서 시장 사업자가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장 사업자가 바로 이 그리드의 회복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면 수요가 급증하거나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에는요. 혹한기나 또는 혹서기에는 이 네거티브 프라이싱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1메가와트별로 마이너스 $1,000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 장비를 끄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격 제도까지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제어력을 가지려면 먼저 이 자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가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지, 누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런 가시성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상황에서는 이에 대해서 제어를 하시게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은 제가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제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앞서서 요아킴이 말씀하셨었던 뭐 BPP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도매 판매라거나 또는 FKS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기기가 특정 이벤트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희 회사에서는 DEX라는, 즉 Distributed Energy Exchange라는 것을 개발하였는데요. 저희는 멜버른에 소재한 호주 회사이고요. 호주 정부 기관,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호주의 신재생 에너지의 급증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또 여기에도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덱스에서는 이제 관련된 모든 벤더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붕에 장착하는 솔라 판넬이나 또는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한 회사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익숙하신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회사들의 참여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API 통합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별도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이 세 개의 카운터파트에게 저희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VPP를 통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전력 소매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을 하는 그러한 소매 회사들인데, 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단지 뭐 제어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또 저희가 네트워크에서의 가시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시장 사업자 그리고 또 규제 당국에게도 이 가시성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또 궁극적인 제어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 개의 디바이스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 호주 남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또 그 외에도 혹시라도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다른 지역, 다른 주, 아마 2021년 정도가 될 텐데요. 다른 주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호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DER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예를 들면 독일이나 영국, 일본 등과 같은 또 그 외에도 북미나 한국 같은 지역에서 DER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요. 사실 이 DER이 증가하는 이유는 태양열이 이제는 가장 저렴한 신재생 에너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를 활용하여서 발효한 태양열 활용도 가능해지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내연기관
것도 이제 점차 대체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뭐 전기차 또 전력 생성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산형 에너지 발전이 점차 증가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을 가로막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장 중심의 방식을 고안한 것으로서 이것은 여러 지역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덱스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는 그 어느 나라에서건 어느 디바이스이건 간에 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는 기술 중립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적절한 제어력을 갖고 또 이를 통해서 모든 이 밸류 체인의 참가자들, 예를 들면 뭐 OEM 벤더나 또는 VPP 통합자들이나 또는 이 시장 사업자들, 즉 참여하는 모두가 디지털로 연결된 플랫폼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가시성, 또 제어력, 그리고 검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다소 지체된 관계로 바로 다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발표자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IFC가 그린 프로젝트를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개도국 그리고 신흥국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차장님 그리고 내외기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좋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 측에 저를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혁신 측면에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변화는 현실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변화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근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후에 대해서 살펴볼 때 뭔가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어떠한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다양한 측면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기후 솔루션을 제공을 함에 있어서 CSR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그거를 마치 이제 주력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이 민간에서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십억 달러를 현재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없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돈은 헛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후를 통해서 저희한테도 또 이익이 창출이 될 수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금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과 2030년 사이에 저희가 한 20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도시라든지 아니면은 이 건설 측면에서도 많은 이 자금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25억 명이 2050년까지 도시로 이주를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함께 새로운 도시를 건설을 함에 있어서 기후 친화적인 방식으로 도시를 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빌딩 2를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100% 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린 친환경적인 건물을 구축을 할 때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게 더 비싸냐? 그럼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더 비싸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비즈니스 케이스가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린 빌딩을 만들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브라운 빌딩보다 5년 후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제공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린 빌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4~5년간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브라운 빌딩을 구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친환경적이지 않은 건물을 짓는 것은 별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건물들을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태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들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등등을 놓고 봤을 때 빌딩 등은 한 20년, 30년, 40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년 전에 이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탈탄소를 할 것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더 많은 가치를 증진을 할 것이냐, 이게 새로운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라세콜이라고 하는 태국에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태국의 가장 큰 부동산 그리고 관광업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회사와 같이 협력을 함으로써 이 건설 부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공 작업을 탈탄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친환경적인 건물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에게 아주 큰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 온실가스 최대 배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시아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 무엇을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민간 자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민간 부문 그리고 은행들의 많은 투자를 저희가 확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중단을 하고 이제 기후 변화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제 기회들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들을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또 투자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지역들을 놓고 봤을 때 EU라든지 각기 다른 이제 표준들을 설립을 해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그린 채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린 본드와 블루 본드는 무엇인지, 그린 채권과 블루 채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린 자산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그린 뭐 융자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금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표준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백신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다양한 건설법이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그린 빌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블루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블루 경제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저희 오염이 있죠. 오염을 저희가 이러한 안 좋은 공기를 마십니다. 그게 안 좋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 이코노미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독성 물질이 결국에는 해양으로 스며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가시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세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문제가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해양 생물이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플랑크톤으로 섭취를 하게 되고 이게 전체적인 이 생태계를 파괴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인간의 몸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블루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산업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 6천만 명 정도가 수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해양 부분이 저희 전체 이제 경제를 놓고 봤을 때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GDP에서도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과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활용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태국에서 라마벤처랑 같이 저희가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령 이제 재활용을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만약에 제가 어딘가를 가서 플라스틱 빨대를 줬다라고 하면은 저는 플라스틱 빨대를 주지 말라고 하고 제가 이제 빨대를 휴대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라면은 어떻게 저희가 이 폐기물을 관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폐기물이 이 저희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이 바이오 다양성 그리고 우리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프라인데요. ADB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2017에서 2030년까지 한 27조 정도일 것이다. 그래서 뭐 텔레콤이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통, 수송 부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 뱅커블 한 그런 프로젝트 가 도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러한 인프라들이 단순히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후에 대한 저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뭐 기후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이 민간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 함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일반인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당장 우리의 행동 습관 실천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고통은 우리가 분담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프로젝트 그러니까 혁신적인 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지아 공대 메릴린 브라운 박사님 지금 연결이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저희 여기는 저녁인데 또 한국 시간 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사실 제가 내일인 줄 알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인 줄 알고 제가 좀 늦게 오게 돼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제가 이 글로벌 그린 어스 인스튜트 패널에도 이제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온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 특히나 올해가 굉장히 힘든 한 해였었습니다. 산불이나 또는 허리케인 또 해수면 상승 또 그 외에도 가뭄, 홍수 등등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한 만큼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후 도전에 대해서 점차 더 체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또 이 온실가스의 배출 또 인간의 활동이 바로 여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로벌 과제인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한다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파리 협정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께서 이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겠다라고 공약한 것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파리 협정을 첫 전환점이라고 하고 있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커브를 낮추는 데 있어서 이것은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 온난화에 대처를 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전력 분야가 여기에서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널에서도 이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의 에너지 분야에서 탈탄소화 노력에 있어서 전력 분야가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도 보게 되면은요, 이와 관련된 렌21의 2020년 글로벌 현황 보고를 보면 지금 현재 풍력, 또 태양력, 바이오파워, 지열 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또 일부는 간헐적이고 그래서 그만큼 관리하기가 더 까다로운 그러한 에너지원들도 있습니다. 사실 수력발전일 때 그리고 또 바이오나 또는 지열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월했죠. 왜냐하면 이것은 전송이 가능했으니까는요. 그런데 이제는 보다 지속 가능한, 보다 청정한, 그러면서도 더 어려운 에너지원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태양열, 또 풍력 등이 되는데요. 그런데 발열한 풍력 같은 경우 거의 6%, 그리고 또 태양열은 거의 3%에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태양열의 경우는 근래 들어서의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된다면 태양열 분야가 특히나 또 유틸리티 규모에서도 그렇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뭐 지붕에 태양열 판넬이라거나 이러한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잠시 죄송하지만은요, 슬라이드 쉐어를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예,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 이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저희가 슬라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다시 설명드리진 않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태양열, 태양광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10년에 걸친 발전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전망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에너지 정보 부처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2050년대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원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녹색 부분인데요. 지금 19%이고 그리고 2050년이면 38%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태양열 분야가 굉장히 비중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신재생 에너지원이 15에서 거의 40%까지 증가를 하는 데 있어서 태양열이 굉장히 비중이 크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안정적이고 또 신뢰할 만한 그리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일단 소비자들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스마트 계량기를 활용할 수가 있죠. 경제 전 분야에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스마트 미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산업 분야에서 특히나 또 대규모 상용 건물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더 작은 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나 또는 다세대 주택 등과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스마트 미터기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그리드에서의 수요나 공급에 대해서 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서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제어를 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한다거나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결국 단지 우리의 소비만 관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에너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내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마 또 몇 년 전에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었지만 화석 연료와 관련하여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용을 보게 된다면요, 이제 여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즉 커브를 올라가게 돼서 커브를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제 이것이 바로 균등화 발전 비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이 해상 풍력 그리고 또 천연가스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하던 간에 이제는 경쟁력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가와트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옆으로는 바이오매스나 또는 석탄 그리고 원자력이 원가 경쟁력, 즉 비용 경쟁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여기에다가 얼마나 예를 들면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력을 절약을 하면서 또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녹색 선인데요. 자, 그래서 결국 앞으로 에너지 자원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바로 이러한 분산형 시스템도 등장을 하고 또 이러한 다양한 자원도 등장을 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원 또 마이크로 그리드 등등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등장을 하면서 과거 대비 관리가 더 어려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그리드나 또는 분산형 저장이나 또는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것이 바로 또 수요 반응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유틸리티 사업자가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요가 언제쯤 감소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수요 반응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가격 시그널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은 자동차에도 신호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서도 충전을 하는 시간을 이러한 스마트 방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이러한 전력에 대해서 단지 스마트하게 소비할 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충전 시기라거나 또는 저장을 하고 나중에 또 이 저장된 것을 다시 그리드 쪽에 공급을 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미래에는 바로 이러한 분산형 에너지 생태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소비 또 보다 더 효율적인 수요 반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분산형 자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지붕에 태양열 시스템도 더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을 한 다음에 이를 다시 그리드 쪽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도매 전력 또 소매 전력 시장에서 보다 많은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또 예를 들면 소비에 대해서도 시간대별로 가격 차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 즉 비용이 높아지는 그러한 시기에 대해서는 가격을 차등화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는 이 열 복합 발전이 가장 최대 규모의 발전 방식인데요. 단지 산업 분야에서 뿐만이 아니고 또 다시 말해서 이런 뭐 제지 공장 등과 같은 이런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전력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 현장에서 폐열을 활용하여서 이를 또 전력원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결국 공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전기차 같은 경우 이 전기차의 충전 시기도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리드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자원이 포함이 되면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더 청정한 시스템, 저탄소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력의 발전과 유통을 상호 유리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전기 발전이 청정할수록 또 전기차도 청정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이 전기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석탄 발전된 전기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원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그만큼 더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까지 좀 발전되지 못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통합자라거나 또는 새로운 기관이나 또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소비자들 또는 프로슈머들을 서로 간에 연결을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전력을 또 그리드로 다시 공급을 하고 이러한 방식이 보다 더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드가 그만큼 더 회복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프로슈머들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이 분산형 전력에서 핵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생산자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또 이제는 솔라 패널이 점차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능해진 것이고요. 또 예를 들면은 가정 내 배터리 시스템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도 굉장히 많은 모델이 새로 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충전 시스템도 점차 더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기술은 굉장히 유망하기 때문에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정책을 잘 갖추게 된다면 이 잠재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한 만큼 지금이야말로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의 선점 효과를 노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고 토론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심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재승 교수님의 토론을 듣고자 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가능 분야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전환 부분에 있어서 일해오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많지 않죠? 네네, 5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내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Q&A 세션을 같이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뭐 질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 그리고 이니셔티브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듣다 보니까 관통하는 뭔가 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녹색 생태계 비즈니스가 됐건 아니면 정책이 됐건 이러한 친환경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분의 연사분들 발표를 관통하는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발표를 듣다 보니까 조금 이 그린 혁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프로슈머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VPP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스마트 그리드랑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드, 이 지능형 그리드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급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하느냐 이런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심장학을 놓고 봤을 때 이 사실 이제 피가 중요한데 피는 여기서는 돈이죠. 어떻게 재정 조달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론이 뭐 몇 년 전과 불과 비교를 해봐도 몇 년 전에는 이거는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그리고 뭐 태양 에너지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다음으로는 지능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학이라든지 아니면 심장학이라든지 뭐 그린 이런 생태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니셔티브 측면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탄소 중립으로 향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코멘트를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여자분이요. 예, 제가 역순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메릴린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일단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프로슈머가 정말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제가 보기에는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슈머도 종류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산업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규모도 다를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각기 다른 유형의 프로슈머들을 어떠한 식으로 서로 연결을 하고 통합을 해나가 할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그리드의 통합과 또 그리드 인텔리전스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시면서 이 탄소 중립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버추얼 파워 플랜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또 독일의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친 에너지 전환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탄소 중립성이라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목표에만 너무 집착을 하게 된다면 뭔가 숨은 탄소 풋프린트나 또는 워터 풋프린트를 놓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것이 또 하나의 정책적인 과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로 이런 버추얼 파워플랜트라는 아이디어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 자유화 또 그리드 통합 정책 조화 등과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가격 설정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가격 설정과 관련해서는 보다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틸리티 회사나 또 정부, 규제 당국, 기술 회사들, 예를 들면 발표자의 회사와 같은 이런 회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또 마크의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디지털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시그널도 제공을 하고 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궁금한 것은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제어 시스템이 또 어떻게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ESS와 함께 연결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컴플라이언스를 이끌어낸다라고 하였을 때 즉 이런 소규모 생산자들의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요. 이게 예를 들면 가격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책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백께 질문을 드리자면은 자, 심혈관 시스템에서 물론 이러한 또 혈액이 순환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뭐 세계은행이나 또 뭐 GGGI나 GCF 또 ADB 등과 같은 이런 여러 국제 금융기관들이 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커멘트 겸 질문을 드리자면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거버넌스를 담보를 할 것인지, 특히나 또 개도국에서 바로 이러한 그린 파이낸싱을 잘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그린 빌딩이나 또는 표준화 이러한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발전 단계에 따라서 역량 단계에 따라서
또 각기 다른 대응이나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해나가는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자, 그러면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이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비백께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셨었던 내용이 그린 파이낸스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1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러한 아주 견실한 거버넌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지금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단일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노력이고요. 그리고 이 기후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기관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G20이라든지 G7 이러한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BIS와 같이 협력을 해야 돼서 가이드라인을 같이 이제 저희가 조화롭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규정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날부터 다 이제 저희가 합의점에 도출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표준들은 서로 비교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란스럽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UGIF과 같이 협력을 해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마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 회장님. 예, 음소거가 되어 계십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들리시죠? 예,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러한 통합은 API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OEM 벤더의 API나 또는 DEX 플랫폼의 API를 통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통합이나 또는 하드웨어를 별도로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굉장히 확장 가능한 또 저렴한 비용의 기술이 가능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질문하셨던 내용은 사용자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호주에서도 이와 관련된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 이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 컴플라이언스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항상 2kW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95% 시간에는 90kW까지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한 2kW 정도로 다시 낮추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좀 더 유연하게 생산과 또 판매를 가능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또 메릴랭께서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언급을 하자면은요. 프로슈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해야지만 전체적으로 통용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 만큼 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쉽게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내가 언제 세탁기를 돌려야 될 것인가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것은 확장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이 소매업자들에게도 예를 들면 이 특정 시간에 이러한 자산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 제공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들에게도 예를 들면 뭐 $100, $150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뭐 배터리나 또는 뭐 솔라를 통해서 발전하고 또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단지 스마트폰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흔 쉬빌 대표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 교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BPP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상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소비자들이 이러한 가격에 반응을 하는지 가령 이제 뭐 조금 전에 세탁기 사례도 들으셨지만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유연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 우리가 이 기회의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의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워낙에 사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을 저희가 다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유연성을 가져갈 것인지 이를 보기 위해서는 가격이 책정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계에서 어떤 식으로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제 처음에 유연성을 처음부터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5년 지금까지 25년을 살펴보면은 기존의 발전소들이 어떤 식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서 전력을 공급해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향후 25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프로듀서들이 지금 있습니다. 독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마켓에서 시장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VPP가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솔루션을 이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브라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기술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그러면서도 저희가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다 같이 좋은 솔루션을 찾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릴린 교수님, 이 교수님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소거를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 교수님, 먼저 시작하시면서 프로스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시장하고는 또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프로슈머나 또는 업계가 또 굉장히 오랜 시간 존재해왔고요. 그래서 특히나 또 유틸리티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프로슈머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주택에서 또 업계 등도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 규모도 다를 것이고 또 전기차 소유자의 경우에는 또 다른 모델이 적용이 되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중간 통합자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새로 또 마크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결국 이런 로드 컨트롤이 그냥 시장 시그널을 보내는 것보다는 로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관리자로서 소비자들에게 그때그때 뭐 시그널을 보낸다라기보다는 이런 로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 가격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일단 이러한 정책 자체는 어떻게 보자면 초기 정책일 것이라고 보고요. 그 후에는 좀 더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이 수요나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서 또 요아킴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시장에서의 기회를 더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원을 시장에서 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뭐 이 전기차의 뭐 주파수 관리라거나 전기차의 이 충전 빈도를 관리를 한다거나요. 그래서 적정한 시간에 이에 대해서 뭐 충전을 하고 또 나중에 또 플러그인을 하여서 유틸리티에
전기를 판매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또 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자동차의 워런티를 연장해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자면은 작지만 중요한 그러한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저희가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뭐 정부나 또는 업계에서도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무기는 이미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제 이를 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물론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이런 뭐 수요와 관련된 것, 인프라 구축 등등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릴린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패널리스트 분들, 연사 분들 활발한 토론과 또 참여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주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가 있었고요. 자, 결국 기술은 있다, 또 자금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 관건은 시장이 어떻게 하면 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기술과 자금을 통해서 또 동시에 올바른 거버넌스와 또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탈탄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시간 관계상 본 세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독일, 호주 등지에서 함께해 주신 연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고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with that,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2회 글로벌 혁신 성장 포럼의 첫날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자분들, 연사분들, 패널분들, 좌장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온라인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주 유용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2일차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저희 내일은 전 세계 생태계의 전망 그리고 스타트업의 역할에 대해서 코로나19라는 맥락 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4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파트너십을 증진을 해서 개도국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ww.gigf.co.com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웹사이트도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